안녕하세요. 이번엔 2월 23일 날 서울시 대비해서 좀 심화적인 내용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일반 생물학, 하이클래스 생물에 있는 그런 생물학의 기본 내용들이나 심화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한두 문제 정도 특이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그걸 대비해서 지금 한 4주 정도 하는데 지금 이론으로 4주 정도 또 문제풀이 4주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이론을 빼내면서 문제풀이에 들어갈 것도 우선 이론으로는 정립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론을 좀 많이 심화로 집어넣어가지고 혹시나 이게 길어지면 이 이론 정리가 6주, 문제풀이 2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로 만들 걸 내가 개념 내용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요 개념 내용으로 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보다 많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서울시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1단원이 분자와 세포고 2단원이 유전학이고 5단원이 동물의 구조와 기능인데 이렇게 3개 단원에서 80% 항상 출제가 되죠. 80에서 85% 출제가 되고 나머지 뭐 진화학이라든가 생물 분류라든가 식물 분류라든가 또는 생태학 여기에서는 많이 출제는 안 되고 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자와 세포 단원부터 쭉 한번 흩어 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1번에 원자는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사용한다. 이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원자 하면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원자 핵이 있죠. 그래서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뭐가 돌고 있는가?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원자핵에는 무슨 자가 있는가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죠. 중성자를 가지고 있고 여기 전자는 바깥쪽을 돌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게 원자.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그래서 질량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질량수 계산할 땐 이거는 워낙 가벼워서 무시하죠. 전자의 수는 무시하고 뭐하고 뭘 하는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해서 질량수로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고 전자의 질량은 우리가 항상 내가 얘기하듯이 몸무게에 달고 있는데 파리가 한 마리 앉았다 그래서 그건 무게에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전자 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양성자나 중성자나 전자는 원자보다 이건 원자죠. 원자보다 하나 더 작은 거니까 뭐라고 하는가? 아자를 붙여요. 그래서 아원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 작은 단계. 그래서 2번에 아원자 입자는 무엇인가? 아원자 입자 이런 말 나오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즉 뭐뭐뭘 아원자 입자라고 하는가? 원자보다 한 칸 더 작은 거.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아원자 입자라고 해요. 하나 더 작은 거. 아원자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를 아원자 입자라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는 방법은 알죠. C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원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양성자 수를 무슨 번호로 나타내는가? 원자 번호로 나타난다는 거 알고 그다음에 12라고 표시한 건 질량수. 그래서 요거는 양성자 수.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무슨 번호라고 하는가? 원자 번호라고 하고 이거는 무슨 수가 되는가? 질량수. 그래서 질량수는 뭐 플러스 뭐를 얘기하는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중성자 수는 질량수라고 한다라고 하고 이 양성자 수하고 전자의 수는 어떤가? 항상 같으니까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성을 나타내는가? 중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원자에서 원자의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고 전자가 또 이렇게 돌고 있고 그래서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전자하고 가까이에 있는 전자하고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겠는가? 여기는 양성자가 있다 그랬어요.
양성자가 있고 이건 전자예요. 그럼 멀리 있는 전자, 가까이 있는 전자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겠는가? 멀리 가까이? 그렇죠. 멀리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가까이 있는 거는 에너지가 약하니까 플러스에 끌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세면 여기 끌리지 않고 멀리 도망가 있잖아요. 힘이 얼마나 세면 플러스에 멀리 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먼 걸수록 힘이 센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까운 거일수록 에너지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가까울수록 플러스에 끌려 있으니까. 예, 에너지가 적으니까 플러스에 끌려 있죠. 에너지가 세니까 안 끌려가고 버텨 있죠. 그래서 뭐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단.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내려갔죠. 그럼 한 칸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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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위에 있는 게 무슨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 위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럼 내려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가장 많고 내려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적다. 그래서 3번에 전자의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는 더 크다. 멀리 있는 전자가 위치 에너지는 더 크고 따라서 첫 번째 전자는 달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가장 낮은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낮은 위치 에너지 여기 있는 게 가장 낮은 위치 에너지겠죠. 에너지 이게 가장 높은 위치 에너지 가장 낮은 것 가장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자에 원자가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 이런 것들의 화학적 특성은 뭘로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가 모든 원자의 화학적 특성은 뭘로 결정하는가 하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화학적 특성이 결정된다.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하는가?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 수에 의해서 화학적 특성이 결정된다. 이건 문제로도 출제, 문제로 만들려고 하다가 여기 내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다음 중에서 원자의 특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해서 1, 2, 3, 4 쭉 나오면 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화학적 특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그러면 최외각 전자의 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원자들의 화학적 특성은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숫자에서 결정. 그래서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숫자에서 결정. 즉 가장 바깥쪽의 전자 그것을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 그래서 최외각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라고 나올 수 있는가? 화학적 특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렇게 나오면 원자가 전자에서 결정된다가 답이 되는 거죠. 최외각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에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을 원자가 껍질. 그래서 원자가 껍질에 있는 원자가 전자.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은 원자가 껍질이고 거기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기율표를 봤을 때 수소 넣을게요. 이렇게 주기율표를 보면 이제 이거 번호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건 알죠. 6번, 이거 7번, 이건 8번, 1번. 그래서 1, 2, 3, 4, 5, 6, 7, 8은 이건 알아두라 그랬죠. 산소, 질소, 산소 8번이고 9번, 10번. 그러니까 11번, 12, 13, 14, 15, 16, 17, 18, 19, 20번까지. 내가 지금 부른 숫자가 바로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 수는 무슨 수나 마찬가지인가? 전자 수 또는 원자 번호.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거하고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탄소는 6개. 그럼 탄소가 6개면 어떻게 되는가? 탄소가 6개라면 양성자도 6개. 탄소 6번이가 그럼 전자가 몇 개가 되는가? 하나. 전자의 개수가 하나, 둘. 우리가 옥텟 규칙 2, 8, 그다음부터 8이 돼야 가장 안정된 구조가 된다. 그럼 가장 안쪽에 2개 있고 그다음에 8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이죠. 그럼 이럴 때 가장 최외각 전자는 몇 개가 최외각 전자가 되는가? 여기가 최외각 전자 껍질이고 전자 수는 몇 개가 되는가? 4개가 되죠. 최외각 전자 수는 4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질소의 최외각 전자 수는 몇 개가 되는가? 질소의 최외각 전자 수는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있는가? 5개가 있겠죠. 최외각 전자 수는 5개. 네, 산소의 최외각 전자 수는 몇 개가 되는가? 6개가 되겠죠. 그러면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가? 최외각 전자 수가 산소 갖고 따지면 산소 같으면 안쪽에 2개 있고 그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러면 8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안정되려면 몇 개를 더 받아야 되는가? 2개를 더 받아야 돼요. 그럼 2개를 더 받아야 되면 2개를 다른 데서 받아와도 돼요. 그럼 다른 데서 받아오면 이게 뭘로 되는가? 이온으로 되죠. 그러면 양성자 수가 6개 있는데 전자 수는 2개 받아오면 산소가 6번인데 전자 수는 2개를 더 받아오면 8개가 되죠. 그래서 산소는 8개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2가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2가 이온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산소는 2가. 그럼 이건 몇 가 이온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질소 같으면 최외각에 산소가 제일 안쪽에 2개 있고 질소 3, 4, 5, 6, 7개가 되죠. 그럼 안정되려면 몇 개를 받아와야 되는가? 3개를 받아와야 되죠. 그래서 최외각 전자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3개를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3개를 더 받으면 마이너스 3이 남지. 그래서 이거는 3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경우는 나트륨은 10번이에요. 아니, 11번이에요. 그럼 나트륨이 11번이다? 그러면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는가?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옥대 규칙에서 8개가 있겠죠. 그럼 10개지. 그럼 최외각 전자 몇 개가 있는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나를 7개를 받아오려고 마이너스 7가까지는 안 만들죠. 그러면 한 개를 뭐 하는가? 버리겠지. 그럼 한 개를 버리면 플러스가 11개고 마이너스가 11개였었는데 전자를 하나 버렸죠. 그럼 마이너스가 10개가 되죠. 그럼 나트륨은 뭐가 되는가? 플러스 하나 있는 이온이 되죠. 그래서 이건 여기는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이거는 4니까 4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하고 4가 이렇게 얘기하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4가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네온 같으면 네온은 10번이죠. 10번이면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지. 그럼 8개가 있으면 얘는 절대로 다른 거랑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비활성 원소라고 얘기하죠. 그 반응하지 않는 원소. 최외각 전자, 최외각 전자가 몇 개니까? 8개. 그럼 원자가 껍질에 전자가 8개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거랑 반응할 필요가 없죠. 다른 거랑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럼 이건 몇 번인가? 1, 2, 쭉 10. 11, 12, 13, 14, 15, 16, 17, 18번이죠. 그럼 18번도 안쪽에 몇 개? 제일 안쪽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있는가? 8개? 그럼 10개죠. 그 다음에 8개? 그럼 딱 맞지. 그럼 얘도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되는가? 8개가 돼요. 그럼 다른 거랑 반응하지 않지.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은 다른 거랑 반응하지 않는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비활성 원소라고 얘기한다. 비활성 원소.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원자, 세 번째 줄에 헬륨, 네온, 아르곤. 요거 세 개 얘기하는 거예요. 헬륨, 네온, 아르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은 원자과 껍질이 완전히 채워져 있어서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없는 비활성 상태. 그래서 다른 원자들은 원자 껍질이 채워지지 않아서 활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다른 건 원자과 껍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활성. 다른 거랑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몇 개를 맞추려고 하는가? 8개를 맞추려고 하는데 8개를 맞출 필요가 없는 놈이 요 세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가 하면 화학적 특성은 누구에서 결정된다? 원자과 껍질의 원자과 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 수가 7개면 몇 개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받으려고 하죠. 근데 1개면 하나 내보내려고 하죠.
이러면서 그 성질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원자과 껍질에 원자과 전자 가지고 화학적 성질이 결정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자란 말은 뭘 분자라고 했어요? 뒤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분자란 말은 뭘 분자라고 하는가? 몇 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원자가 무슨 결합하는가? 복류 결합하는 게 분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H2 그러면 H와 H 두 개 이상 복류 결합했죠. 원자. 그러면 H2O도 마찬가지 분자라고 하죠. 분자. 그런데 화합물이라고는 해야 안 해? 안 하지. 화합물은 두 개가 아니라 두 종류 이상이 돼야 되죠. 이건 한 종류죠. 한 종류인데 이건 두 종류가 아니라 두 개면 돼요. 같은 것 두 개도 돼요. 그런데 네온 같으면 뭐라고 하는가? 이것도 분자라고 해요. 분자. 그럼 이거는 한 종류로 됐잖아요. 왜 분자라고 하는가? 얘는 다른 거랑 절대 반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해요. 단원자 분자. 한 개로 된 분자라 이 소리예요. 예외예요. 예외. 이거의 예외가 뭐가 있는가? 이거의 예외가 단원자 분자. 이게 비활성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럼 활성하지 않는 비활성 원소가 원자가 바로 단원자 분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가?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헬륨, 네온, 아르곤 요로 세 가지가 바로 단원자 분자라고 그래요. 하나의 원자로 되어 있으면서 분자 노릇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일 바깥쪽에 8개를 채웠으니까 더 이상 다른 거랑 반응할 필요가 없거든. 혼자서 분자 노릇을 하죠. 네, 분자는 다 두 개 이상인데 한 개만 돼도 분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는 한 개 가지고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분자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단원자 분자, 비활성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는 반응성이 없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가 다른 것들은 다 원자가 전자가 8개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이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반응성 있는 원소들인데 이것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반응성 있는 것들인데 요 세 가지만 반응성이 없다. 제일 바깥쪽에 원자가 전자가 꽉 몇 개로 채워졌기 때문인가? 8개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자가 껍질이 8개로 채워져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 전자에 있는 전자수, 원자가 전자의 전자수가 바로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에 전자 오비탈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전자 오비탈이라는 말은 구름이죠. 전자가 존재하는 구름을 전자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전자 오비탈을 첫 번째 껍질 껍질은 1s라 해서 무슨 형이 되는가? 요거는 구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두 번째 S, 요거는 구형. 그리고 E, P, 두 번째 거 X, E, P, Y, E, P, Z. 요거는 무슨 모양인가? R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두 번째 껍질. 요 첫 번째, 두 번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학에서는 또 세 번째 껍질도 있겠지만, 네, 첫 번째 껍질은 구형이고 두 번째 껍질은 ES 구형, 요거는 R형 모형이다. 그런데 하나의 껍질 속에는 몇 개의 전자밖에 안 들어가는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하나의 오비탈, 하나의 전자 껍질에는 두 개의 전자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산소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산소 같으면 산소 O. 산소 같으면 그냥 산소 얘기할게요. 산소를 예를 들면 첫 번째 껍질에 1s, 그럼 첫 번째 껍질이 1s 구형에 1s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구형에 1s가 있고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껍질에 1s 두 개의 전자가 있어요. 산소. 그럼 두 번째 껍질엔 뭐가 있어야 되는가? ES. ES는 무슨 형인가? 구형이죠. 그래서 ES도 구형이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의 껍질엔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무슨 형인가? EPX, XYZ는 전부 다 R형 모양이에요. 그럼 R형 모양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의 R형 모양인 게 직각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이런 모양도 있고 이게 EPX라고 하고 또 EPX, EPY, EPZ.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것을 EPX, 이거는 EPY. 이거는 EPZ.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전자 껍질에 1S, 이건 1S예요. 1S, 이건 2S. 두 개 채웠어요. 그다음부터 여기에 채우기 시작하는데 두 개씩 채우지 않죠. 몇 개씩 채우는가? 한 개씩 채우다가 다 차면 다시 한 개씩 채우죠. 여기 하나 채우고 여기 하나 채우고 여기 하나 채우다 꽉 차면 여기 다시 채우기 시작해요. 그럼 제일 먼저 산소는 8개, 5. 전자가 8개 있으니까 2개 채웠고 2개 채웠고 그럼 몇 개 남았는가? 4개 남았어요. 4개 남았으니까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제일 먼저 EPX에다가 하나 채우죠. 두 번째, 바로 X에다 둘 채우는 게 아니라 EPY에 하나 채우죠. 그럼 EPZ에 하나 채우죠. 그럼 몇 개가 되는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하나 더 채우면 다시 뭐부터 채우기 시작하는가? X부터 채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EPX 채운다. 이렇게 채우죠. 네, 이렇게 채워서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여덟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에 산소를 쓰면 어떤 모양으로 쓸 수 있는가? 그럼 산소를 쓸 때는 그 밑에 문제에서 산소의 전자배열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럼 산소의 전자배열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내가 이제 탄소부터 한번 전자배열할 테니까 산소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탄소의 전자배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림 안 그리고 이제 금방 할 수 있어요. 1s에 몇 개? 탄소는 6번이죠. 그럼 1s에 몇 개 있겠는가? 항상 두 개 이상은 채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껍질이에요. 두 번째 껍질은 es, epx, EPY, EPZ가 되죠. 그럼 여기에 몇 개 있어야 되는가? 살살 채워나가기 시작하죠. 두 개 채웠죠. 두 개 채웠고 그럼 네 개니까 두 개 남았잖아요. 그럼 두 개를 여기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씩 채워야죠. 그럼 여기에 몇 개 들어가는가? 한 개, 여기도 한 개. 그러면 둘, 넷, 다섯, 여섯 끝이죠. 여기 없지. 이런 식으로 채워나간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뭐를 채운 건가? 탄소를 채운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산소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산소, 이걸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한번 글씨로 써서 채워보세요. 산소를 채우면 어떻게 되겠는가? 네, 됐죠? 아, 산소 한번 채워봅시다. 산소는 8번이죠. 그러면 1s에 몇 개 있어야 되는가? 두 개. 이제 첫 번째에도 항상 두 개. 그다음부터는 여덟 개인데 여덟 개가 어떻게 여덟 개인가? 이렇게 둘, 여덟 개 돼야 되지. 그래서 EP 두 번째 칸에는 ES, EPX, EPY, EPZ가 됐을 때 이게 두 개 채웠죠. 그럼 여기에 몇 개 채워야 되는가? 우선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이렇게 되면 여덟 개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요. 그럼 또 한 개 채워야 되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1 해서 두 개가 되죠. 그러면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지.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10번까지만 채워주면 돼요. 만약에 그 이상 되면 이제 3S, 3PX 쭉 해서 찾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궤도는 항상 하나의 전자 궤도에 몇 개의 전자만 채울 수 있는가? 두 개. 그래서 그 제일 네 번째 줄에 하나의 오비탈은 하나의 오비탈은 두 개의 전자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은 두 개의 전자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산소의 전자배열, 배열 하면 이런 방법으로 산소는 전자배열이 된다 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가서 6번에 주기율표 보는 방법. 주기율표에 가로열에는 뭘 가지고 있는가? 이쪽에 올게요. 주기율표에 가로열이죠. 이건 원자 껍질을 몇 개 가지고 있겠는가? 원자 껍질을 몇 개 가지고 있겠는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껍질, 전자 껍질 몇 개 가지고 있는가?
계란 이게 제일 요거 요거 요걸로 할까 우선 아는 거 요거는 전자 껍질 몇 개 있어요 제일 안쪽에 두 개 채웠고 그 다음에 몇 개 채웠는가 그러면 6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 6번 여섯 개 다 채웠죠 그럼 전자 껍질 몇 개 있다라고 하는가 두 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 껍질 두 개 그럼 얘도 전자 껍질 몇 개 있겠어요 두 개죠 안쪽에 제일 안쪽에 두 개 그 다음에 여섯 개니까 그럼 얘는 전자 껍질 몇 개인가 이건 10번이에요 10번 전자 껍질 몇 개인가 그러면 두 개죠 안쪽에 두 개 여덟 개 다 찾지 근데 얘부터 이제 전자 껍질 몇 개가 돼야 되는가 세 개의 전자 껍질이 돼야 되지 안쪽에 두 개 그 다음에 여덟 개 그 다음에 껍질이 하나 더 생겨야지 하나 그래서 전자 껍질 세 개 그럼 이것도 전자 껍질 세 개 그럼 얘가 전자 껍질 몇 개인가 얘는 전자 껍질 얘도 그렇죠 안쪽에 두 개 2, 8, 8 하면 3개가 딱 찼죠. 그럼 이건 전자 껍질 다 3개지. 그럼 이건 전자 껍질 몇 개가 되겠는가? 4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가로, 열은 뭐가 같은 수가 되는가? 전자 껍질이 같다. 가로, 열은 전자 껍질이 같다. 그래서 주기율표에 가로, 열에 있는 모든 원소는 같은 수의 전자 껍질. 같은 수의 전자 껍질. 그런데 세로, 열에 있는 거는 뭘 가지고 있겠는가? 세로, 열. 세로열은 같은 수에 뭘 가지고 있겠는가? 그러면 뭘 예를 들까요? 이걸 예를 들어볼까요? 10, 11, 12, 13, 14, 15, 16이죠. 그럼 산소하고 황을 예를 들면 산소는 산소 같으면 제일 안쪽에 몇 개 있겠는가? 그러면 산소는 산소 제일 안쪽에 두 개. 그 다음에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야 여덟 개죠. 근데 황 봅시다, 황. 황은 16번, 제일 안쪽에 몇 개가 있는가?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열 개 채웠죠. 그럼 몇 개 더 있어야 되는가? 16번이니까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얘도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는가? 여섯 개. 얘도 원자과 전자는 여섯 개죠. 여섯 개, 여섯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섯 개다. 그러면 얘는 21번이에요. 그럼 21번이면 나트륨 원자과 전자 몇 개 있어요? 나트륨 원자과 전자 하나 있죠. 2, 8하고 하나 남았잖아요. 원자과 전자 하나. 안 그래도 이제 알죠? 칼륨 원자과 전자 몇 개 있어요? 그렇죠? 2, 8, 8 하면 2, 8 하면 몇 개예요? 어? 뭐가 잘못됐어? 이 두 개. 21개지? 어? 20번, 21번. 그럼 2, 8, 8 하면 이거 다 채웠잖아요. 이거 20번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썼구만.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거 19번. 20번이 되죠. 숫자를 잘못 써놨구만. 그러면 이거는 18이고 이거 19번이잖아요. 그럼 19번이면 2개, 8개, 8개 하면 18까지 왔죠.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가 되는가? 하나잖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 얘도 하나, 얘도 하나. 그래서 세로, 열은 무슨 과 전자가 똑같은 건가?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가로, 열은 뭐가 같은가?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세로 열은 주기율표에 가로 열은 같은 수의 전자 껍질. 가로 열은 같은 수의 전자 껍질 가지고 세로 열에 있는 원소는 원자과 껍질의 동일한 개수의 전자. 원자과 껍질의 전자가 동일한 개수가 된다. 가로 열, 세로 열. 이제 전자 원자과 전자 몇 개인지 이제 다 계산할 수 있죠. 원자과 전자는 2, 8, 8로 맞추면 제일 끝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과 전자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7번에는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각 원자들은 그들이 형성할 수 있는 공유결합의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결합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8, 8. 산소는 8 몇 개? 8 몇 개인가? 두 개. 산소는 8 두 개. 왜 두 개가 돼야 되는가 하면 제일 바깥쪽에 몇 개 있으니까 여섯 개 있으니까 여덟 개 채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거랑 공유결합하면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기압에서 8개 일만 재야 되지. 그러니까 팔 두 개 있어야 돼. 두 개야 두 번 공유기압 할 수 있어요. 이건 팔 몇 개 있는가? 예, 7번이니까 팔, 예, 세 개가 돼야 되죠. 처음에 두 개, 그 다음에 다섯 개잖아요. 그럼 몇 개를 채워야 되는가? 세 개를 채워야 되죠. 그럼 얘 팔 몇 개가 되는가? 네 개가 되는 거지. 왜 6번이니까 처음에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네 개 있잖아요. 그럼 다 채우려면 네 개하고 또 공유기압 해야 되잖아요. 팔 네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탄소를 표시할 때, 산소나 이런 거 표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표시했었는가? 그러면 어디 가든지 뭐 이거.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기가 되는가? 카본일기. 카본일기죠. 카본일기. 이게 끝에 있으면 알데하이드, 내에 있으면 케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탄소 8 몇 개 있는가? 네 개 있지. 산소 8 몇 개 있는가? 두 개 있죠. 탄소 8, 하나, 둘, 셋, 넷. 산소 8, 두 개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떤 거든지 다, 요게 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소를 이렇게도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하면 그러면 탄소는 8, 네 개지만 수소는 8, 하나지. 왜 그런가 그러면 수소만 예외로 8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니까 하나를 더 데려 하나를 공유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8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표시하고 질소가 8 3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뭘 보면 질소를 금방 찾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거 보면 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기가 되는가? 아미노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탄소들이 쭉 배열돼서 뭐 R, C, H에 NH2, C, O, O, H 그러면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소는 8, 3개, 탄소는 8, 4개, 산소는 8, 2개, 수소는 8, 1. OH는 무슨 기가 되는가? OH는 하이드록시기, 수산기, 요거 8, 1잖아요. OH는 8, 1인데 요건 생략한 거예요. O, H 이렇게 쓴 걸 그냥 OH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O는 8 두 개, H는 8 하나 딱 맞잖아요. 이걸 줄여서 그냥 O, H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8의 개수는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공유결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결합수.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는가? 이놈 있죠? 이놈은 하나, 둘, 셋. 얘 같이 8, 3개 있어야 돼. 16개니까. 16개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 바깥쪽에 몇 개 있어요? 원자과 전자 몇 개 있는가? 제일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 몇 개 있는가? 안쪽에 두 개, 그 다음에 여덟 개. 그러면, 16이 아니라 15번. 이게 16이고 15번이죠. 그럼 두 개 있고, 여덟 개 있으면 열 개. 그럼 제일 바깥쪽에 몇 개 있는가? 다섯 개. 그럼 채우려면 몇 개 채워야 돼요? 세 개를 채워야 되죠. 그 실제로는 팔 세 개 있어야 되거든요. 호전자가 세 개야, 세 개.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만 특이하게 이중결합도 하고 그래서 팔을 세 개 말고 다섯 개 가질 수 있어요. 팔 세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딱 채워야 되는데 그냥 다섯 개를 가지고도 결합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끝에 팔 다섯 개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개 가지고 있을 게 다섯 개 가지고 있어서 제일 끝에는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인만. 그래서 인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인은 이런 모양이 되죠. 팔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여기 맞출 때 오 맞추고, 오 맞추고, 오 맞추고, 오 맞추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는 다섯 개 있는데 오는 두 개가 됐지. 근데 여기도 오는 두 개가 됐죠. 근데 여기 오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서 전자 하나 얻어와요.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하나 얻어왔으니까 마이너스 한 개가 된 거야. 전자 하나 얻어왔으니까. 그럼 얘도 팔 하나잖아. 다른 데서 전자 하나 얻어와요.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럼 여긴 뭐 있는가? 여긴 또 다른 거랑 붙어야 되지. 또 인산 붙을 수도 있죠. 인산 붙고 그래서 ATP 만들 수도 있지. 아데누신 3인산. 인산 붙을 수 있고 만약에 AMP라면 여기 아데누신만 붙어 있으면 되겠지. 이것도 팔이에요, 팔. 그래서 인산만 이중결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팔을 몇 개 가질 수 있으니까 다섯 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인만. 그래서 7번에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각 원자들은 그들이 형성할 수 있는 공유결합의 수에 해당한 만큼 결합 능력 8이죠. 8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합 능력을 원자과라고 한다.
그래서 원자가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 껍질의 호전자 수와 같다. 원자가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의 호전자 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호전자 수와 같다. 산소는 호전자 몇 개 있어요? 산소는 호전자가 몇 개 있는가? 두 개, 하나, 호전자 한 개, 두 개 있네, 두 개. 두 개, 네 개, 한 개 있으니까 호전자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호전자 수와 같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대부분 다 호전자 수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그러면 수소 원자가는, 수소의 원자가는 1, 산소의 원자가는 2, 질소의 원자는 3인데, 탄소의 원자는 4이다. 4. 그래서 4가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 이내 경우는 3개의 호전자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자간 상가이지만, 이는 3개의 단일 결합과 하나의 이중 결합. 이렇게 3개의 단일 결합과 하나의 이중 결합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외워두세요. 이는 3개의 단일 결합과 하나의 이중 결합을 해서, 팔을 5개 가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공결합쌍을 5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만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화학평형 이제 여기서부터 화학평형.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알면 여기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3가예요. 하는 김에 하나만 더 보면. 얘는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이온으로 따지면 돼요. 이온으로 따지면 안 헷갈려요. 얘 같으면 Cl 17번이에요. 제일 안쪽에 몇 개? 두 개. 그다음에 여덟 개. 그럼 가장 바깥쪽에 몇 개? 일곱 개예요. 전자가 일곱 개니까 채우려면 전자 일곱 개를 버리는 것보다 전자 하나를 받아오면 되니까 전자 하나를 받아와서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가.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가예요. 이거는 이거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산소 같으면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가. 이건 산소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산소는 8개잖아요. 8개면 제일 안쪽에 2개야. 그다음 몇 개 있는가? 6개가 있어. 그럼 양성자는 6개인데 마이너스도 6개인데 채워지기 위해서 몇 개를 받아오는가? 2개를 더 받아와서 8개가 됐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얘도 무슨 몇 가가 되겠어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16개니까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니까 10개, 그 다음에 6개잖아요. 6개니까 2개를 더 받아오지. 마이너스 2개 더 받아오니까 내가 마이너스 2개 남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가. 그래서 같은 세로 줄은 원자가 전자가 같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같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건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가? 3이 되죠. 그런데 인만 예외로 몇 개를 더 받을 수 있는가? 8을 5개 가질 수 있다. 그걸 마이너스일까 이걸 8의 개수로 찾아도 돼요. 8. 그래서 이런 모양을 표시하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는가? 이쪽은 이거는 플러스 하나 있는데 양성자 플러스 하나인데 이거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수소는 양성자가 한 개 있고 전자도 하나 있는 놈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끝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전자 하나를 뭐 하고 싶은가? 버렸어. 그럼 전자 하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전자 하나를 버리고 나면 양성자만 몇 개가 있는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어떤 모양이 되는가?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수소는 무슨 자라고도 얘기하는가? 양성자라고도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고 양성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중성자 있어요? 없어요? 중성자 없어. 양성자 하나, 중성자 없고 전자 하나거든요. 근데 전자 하나 버리니까 양성자 하나 딱 남지. 그래서 이건 양성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플러스 1가예요. 얘도 11개죠. 그럼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몇 개가 되는가? 8개, 그 다음에 몇 개예요? 하나잖아. 그럼 플러스 11. 플러스가 11고 마이너스도 11이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안정되기 위해서, 플러스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지. 원자 핵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안정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하나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하나를 버려서 10개가 되니까 얘는 뭐 하나가 남는가?
플러스 하나가 남으니까 나트륨은 플러스 하나 남는다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1까지 이것도 플러스 1가.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19개니까 2개, 그 다음에 8개, 8개 채우면 18개가 되니까 하나 남지, 하나를 버리고 싶지, 하나 버리니까 플러스 1가. 이쪽은 플러스 2가. 그래서 우리가 칼슘 쓸 때, 칼슘은 우리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그냥 대충 보면 알잖아요. 칼슘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칼슘 이렇게 쓰죠. 아, 그게 바로 칼슘이 20번이잖아. 20번이니까 플러스는 20개 있는데 마이너스도 20개가 됐는데, 그런데 제일 안쪽에 2개, 8개, 8개니까 마이너스가 12개, 8개, 8개니까 어떻게 됐어요? 2개, 제일 안쪽에 2개 있고 8개, 10개, 18개잖아. 그러면 18개니까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플러스는 그대로 20개인데 마이너스를 몇 개를 없애고 싶어요? 2개 버리고 싶지. 제일 바깥쪽에 2개 있으니까. 2개를 버리니까 18개니까 플러스 2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플러스 2예요. 뭐 붕소 알루미늄 할 필요 없고 3.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칼륨 쓸 때는 항상 칼륨을 쓸 때는 이렇게 쓰고 K 이렇게 쓰고 CA 쓸 때는 2 플러스 이거는 칼슘은 너무 많이 받잖아요. 2 플러스 이렇게. 그럼 마그네슘 어떻게 쓰겠어요? 마그네슘도 그렇죠. 2 플러스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여기 가로열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근데 세로열은 뭐가 똑같은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 1가예요.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 2가. 얘네들끼리 같으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가 이렇게 표시하죠.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찾는다. 이 정도 하면 원자에 대한 얘기는 아마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8번의 화학평형. 화학평형은 3H2 플러스 N2 하면 3H2에 N2 하면 2NH3 이건 뭐예요? 아모니아인데 3H2와 질소가 결합해서 2NH3 됐다가 이게 이렇게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많아지면 이쪽 방향으로 가요. 또 얘가 더 많아지면 이쪽 방향으로 와요. 너무 많아지면 여기로 가요. 그래서 이걸 수소와 질소를 넣고서 온도를 높여주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 갔다가 이쪽 방향 갔다가 계속 많아지면 여기로 가고 여기가 많아지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많아지면 이쪽으로 가고 하다 보면 양쪽이 어떻게 되는가? 같아져요. 같아진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일로 가는 속도와 일로 오는 속도가 어떤가? 같다.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물. 물은 양쪽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를 등장액에다 집어넣었다. 등장액에다가 요 세포를 집어넣으면 물의 이동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가는 물의 양은 같다라고 해야 되죠. 만약에 저장액에다 집어넣었다. 저장액에다가 어떤 세포를 집어넣으면 저장에서 고장으로 용매가 들어가겠죠. 근데 등장액에다 집어넣으면 나가는 물과 들어가는 물이 같기 때문에 물의 이동이 순 이동이 없는 거지. 물은 들락날락한다 해야 되죠. 화학평형은 이게 정지가 된 게 아니라 들락날락하는 걸 화학평형이라고 얘기하죠. 화학평형. 그래서 화학평형이란 말은 정방향과 역방향이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는 것. 정방향과 역방향이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는 것을 화학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성물과 반응물의 상대적인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는 상태. 반응 상대적 농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래서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가 동일하다라고 선택지에 있으면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아니야.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 농도, 여기에 농도가 여긴 3몰 있고 1몰 있고 여긴 2몰 있고 그러면 여긴 3몰, 1몰 합하면 4몰인데 여긴 2몰이잖아요. 농도가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화학평형은 양쪽의 농도가 같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다. 그것을 화학평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틀려요. 농도가 같은 거 아니에요. 농도 같은 걸 화학평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정 비율로 이 농도가 안정화돼서 변하지 않는다. 이건 이것끼리, 이건 이것끼리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돼 있는 상태, 즉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 반응과 이 반응의 속도가 같다. 한마디로 정반응과 역반응의 반응 속도가 같을 때 화학평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화학평형이다. 예를 들어서 원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자의 개수가 같을 때 화학평형이라 이런 말은 안 써요. 원자의 개수는 항상 같아요. 여기 수소 몇 개인가? 여섯 개. 여기 수소 여섯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형이 안 일어나도 이건 광합성이잖아요. 광합성 했다 그러면 이건 평형 안 일어난 거잖아요. 이산화탄소 물 가지고 포장 만들었으면 끝이지. 이건 평형된 게 아니죠. 그럼 평형이 안 일어났어도 원자의 개수는 반응 생성,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는 같죠. 원자의 개수, 여기에 수소 12개. 여기 수소 몇 개 있는가? 아, 12개. 수소 6CO2 플러스 12H2O는 수소가 24개. 그럼 여기 수소 12개, 여기 수소 12개니까 24개 딱 맞잖아요. 평형이 아니래도 원자의 개수는 같아요. 그래서 원자의 개수가 같다면 화학평형이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화학평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광합성에서 계속 포도당 만들었는데 빛에너지가 들어가서 빛에너지가 들어가서 포도당 만들었으니까 평형됐다라고 안 해요. 그래도 원자의 개수는 같아요. 각 원자의 수는. 그래서 원자의 개수가 같다 그래서 평형이 일어난 게 아니고 화학평형 정반응과 역반응의 반응 속도가 같다. 화학평형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선택지에 쭉 나와서 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 각각의 원자의 개수가 같다는 둥 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다는 둥 이런 말 나오면 그 다 틀린 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선택지로 이제 여러 개 비슷하게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의 농도가 같다는 걸 화학, 아, 농도가 같다는 게 아니고 반응 속도가 같다. 네, 9번은 알 수 있죠.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 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 하고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데 극성 공유결합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 하면 H2 또는 O2 이런 것들은 얘하고 얘하고 극성이 똑같기 때문에 극성 전기 음성도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이 똑같으니까 이건 극성이 없죠. 극성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극성 공유결합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극성 공유결합은 HCO O 이건 CO2죠. CO2나 또는 CHHHH 이렇게 됐을 때 극성이 어차피 얘랑 얘랑은 다른 놈이니까 극성이 있죠. 극성이 있지만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극성이 뭐 되는가? 상쇄된다. 극성이 상쇄되면 쌍극장 모멘트가 제로가 된다. 그럼 극성이 상쇄됐을 때 극성이 상쇄됐을 때 이거는 이것도 요 C 극성이 상쇄됐지. 그래서 이거는 무극성 분자라고 하죠. 무극성 분자. 극성이 상쇄된 것. 그런데 극성 공유결합 중에서 H 이건 정균 성도가 강한 산소가 수소인을 끌어들이는 힘 때문에 약간의 각도가 생기죠. 이럴 땐 극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분자라고 하는가? 극성 분자. 그래서 똑같은 원소 H2O2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 분자.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다르면 어차피 극성이에요. 원소가 다르면 어차피 극성이야. 극성인데 극성이 상쇄됐을 때는 무극성 분자라고 하죠. 네, 이건 극성이 있을 땐 극성 분자라고 하고 이거는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은 무극성 분자의 예로는 H2와 O2가 있으며 같은 원소일 때는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공유결합하고 네, 극성 공유결합하는 무극성 분자는 CH4, CO2.
극성 분자로는 H2O가 있다. 이건 뭐 알고 있는 말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에, 10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10번에 지금 바로 했던 거니까 이번에 COOCO 요걸 얘기한 거죠. 요, 요거는 극성이 상쇄된 것을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CO2 극성 공기를 가진 이산화탄소는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가 직선이고 중심 원자인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니까 전기자를 잡아끌는 힘, 전기음성도, 전자를 잡아끌는 힘, 전기음성도가 똑같으니까 극성이 상쇄됐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OCO의 쌍극자 모멘트는 서로 상쇄돼서 이산화탄소의 쌍극자 모멘트 값은 얼마가 되는가? 제로. 그 무극성 분자는 다 이건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라고 한다. 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 분자, 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11번서부터 해나갑시다.